아프리카의 잠비아. 이곳은 야생동물들로 북적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매우 흔한 육식동물인 얼룩 하이에나도 살고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약삭빠르고 비겁한 동물로 묘사되곤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하이, 하위. 이들은 기회주의적인 동물일 뿐입니다. 하위. 필요하다면 다른 동물의 먹이를 빼앗기도 하고 신중해야 할 때는 조심스럽게 행동할 줄도 알죠. 하이에나는 먹이를 마다하는 법이 없습니다. 뭘 할 거냐면 오은 씨 얼굴 공개를 지금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이게 다 모자이크로 나갈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얼굴 공개를 부위만 할 거예요. 한 부위만 해요. 하나 눈, 하나 코, 하나 입. 엉덩이가 조금밖에 없어. 터지기도 하나. 와, 짱이다. 자, 자신 있는 부위 고르세요. 저요? 일단 코 갈게요. 아니, 우수 씨 따로따로 보니까 좀 더럽게 생겼다. 코, 입. 자, 우수 씨 얼굴 한 부위만 공개합니다. 우수 씨가 돌리세요. 돌려 돌려. 돌림판. 오케이. 아, 제일 못생겼는데. 입이. 아, 벌리세요. 입 크게 벌리세요. 제일 크게. 그 다음에 혓바닥 내미세요. 있는 대로 다 보여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얼굴 공개하기 전에 PD들이 처음 봤을 때 어떤 감상이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좋아요. 그 김우순 씨 처음 실제로 봤을 때 어땠어요? 그때 봤을 때 좀 생겼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딱 잘생겼다. 저희 경쟁 씨, 김우순 씨를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때까지 실물로 본 남자 중에 네. 제일 잘생겼어요. 만약에 와. 김우순 씨가 강대 씨 지나가는데 뻗어 물어보면 알려줘요? 제가 남자친구가 없었다면 네. 알려드렸을 거예요. 무서웠어요. 네? 무서웠어요. 아, 너무 무서웠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얼굴인 거지? 실물로 저런 사람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인형인 줄 알았구나. 네. 네. 일반 여자들이 봤을 때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끝판왕을 보여주죠. 그런 얘기 있었어요. 김우순 씨가 전화가 왔거든요. 그때 거짓말 좀 크게 맞췄어요. 얘 보러 온다고. 거짓말? 아니, 얘가 실제로 쌍꺼풀 수술을 했잖아요. 쌍꺼풀 수술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쌍꺼풀 수술하려면 진짜 잘생겼어요. 저 재밌는 소리 하나 있는데 네. 베스킨 라빈스. 네. 여자 33명 떨어졌어요. 길이 많아. 아니, 베스킨 라빈스에 여자 31명이 있다고요? 사랑해, 빠진 딸기 분이랑 공개 날 봅시다. 김우순 PD 최초 공개하러 나온 거예요. 제치 맞네. 와, 얼굴 뭐야? 1년 만에 뵙겠습니다.